저희 군사들을 물리거라. 아니 그럼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은 일단 그냥 넘어갈 모양이다. 어쩌라는 게야? 마마. 잠시 스친 것 뿐이야. 손 안 뜰 거 없다. 당주와 조영인. 예, 모두 무사시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황궁 안팎이 너무 조용하옵니다. 모형보! 모형보! 그 비열한 놈이 그렇게까지 나오다니요! 난감한 상황이었어. 살검을 펼친다 하나 뵐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위기는 이번뿐이 아닐 것이옵니다. 후연의 황제께서 직접 내리신 짓이었을까요? 아니야. 후연 황제는 아닐 것이다. 허우시면 후연 태자 모영보가 독단적으로 행한 일일 것이야. 누구보다 나에게 원한이 깊은 인물이 아니던가. 하면 큰일이 아니옵니까요? 이를 후연 황제한테 직접 일러 바칩시다요. 많이 된 거 아니네. 그랬다가 일만 더 커질 뿐이야. 언제 어딜 갔다가 이제야 오는 것이야? 송구하옵니다, 마마. 하운데 마마, 말간에 설도안이 왔사옵니다. 뭐라? 설도안이? 예, 태자 마마 뵙기를 청하고 있사옵니다. 들이거라. 매시거라. 오랜만에 뵙사옵니다, 태자마마. 오랜만이구려, 대족장. 헌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태자마마의 오랜 숙원을 풀어드릴까 해서 왔사옵니다. 오랜 숙원? 고구려 태자 담덕을 제거해드리겠사옵니다. 뭐라? 고구려 태자를 자신 있어? 예, 마마. 근데 이번에는 그냥 도와드릴 수가 없겠사옵니다. 그냥 도와줄 수가 없다니. 이보시오, 대족장. 지금 우리 태자 마마 앞에서 거래를 하자는 것이오. 우리 말가를 삼키고 씹기를 습관처럼 하시니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지요.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말갈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담덕을 제거한 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이기면 고구려 북쪽 땅을 우리 말갈에게 넘기십시오. 욕심이 과하시구려, 대족장. 욕심이라니요? 태자마마의 오랜 사무친 원한에 비하면 미미하고, 담덕을 제거한 후 후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면 가볍다고 여겨집니다만, 허나 실패를 한다면 그땐 어떡할 것이오? 성공할 것이옵니다. 나 또한 태자마마에 못지않은 깊은 원한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만약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우리 말갈의 책임이 될 것이옵니다. 좋소. 담덕을 제거할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봅시다.
부모를 모두 잃고 며칠을 굶었을 터인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는 듯하여 다행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고구려에 다시는 저런 불행한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지요. 이제 오라버니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저도 힘을 보탤 것이고요. 괜찮으십니까? 따르거라! 괜찮으십니까? 대장마마! 마마! 귀지 못하게 놀라! 이런다! 누가 감히 이것을 던진 게요? 당장 나오지 못하겠느냐?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이 나무 막대를 던져 태자마마께서 다치셨습니다. 감히 어떤 자가 이런 장난질을 쳤는지는 모르겠으나 귀하신 녹체에 상처를 내었습니다. 범인을 잡고자 합니다. 뭐라거라?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한 게야? 저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어찌하여 황궁 안에 고랑뱅이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야? 송구합니다, 태자마마!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거라, 당장! 예, 마마! 뭐들 하는 게야? 예. 멈추시오! 멈추지 못할까! 그대가 감덕의 여동생, 고구려의 공주인가? 익히거라. 저 따위 고구려 거렁뱅이 아이들을 감싸지 말고 내가 누군지 알고 막아서는 게야! 내 이름이면 소녀의 지아비가 될 뿐이라 알고 있습니다. 헌데 후연의 법도에는 태자비가 될 사람에게 함부로 말부터 놓고 눈부터 불아리는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을 하다 잠시 실수가 있었는데 그조차 용납을 못하시는지요. 태자라는 분이 그토록 속이 좁아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려 하시는지요.